2023년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을 맞아 전국 교회들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교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신년 예배로 한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석학원의 신년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들이 새해를 맞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선물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현장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과 각오도 밝혔습니다. 한울회라는 이름의 신학 모임이 과거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건을 재조명한 책 한울회 사건의 진실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명한 열두 제자 이야기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이었던 어제 전국 교회들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맞이한 2023년. 전국 교회 교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배 자리로 나와 감사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을 건네며 서로를 축복하고 점심 식사로 떡국을 나누며 올 한 해도 이웃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단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은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목사는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삭제돼도 좋은 시간이 아니다. 미래라는 선명한 시간보다는 오늘이라는 이 현장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뭘 감추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충실해야 되냐면 지금, 지금 그 일에, 지금 그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구세군 서울지방장관으로 부임한 한세종 사관은 서울제일교회 신년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사회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결의 영성, 구세군 신학의 진수이고 개인 성결을 넘어서 사회적 성결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유입니다. 한편 각 교회들은 새해를 맞아 성경통독과 제자훈련, 선교활동 등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3장을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재보니까 8분, 하루에 10분 정도씩 할애하시면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각자 새해 목표를 세우고 주변 이웃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또 구원해야 되는 가족들이나 이제 늘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신앙을 더 회복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시작한 2023년.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새해 업무가 시작된 오늘 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신년 예배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석학원의 신년 예배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교회협 임직원을 비롯해 주요 교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99주년을 맞은 교회협은 올 한 해 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교회 일치 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초래한 자연 없는 인간 사회라는 존재의 위기와 생존의 기본 조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적 생명 생태 공동체로 전환합시다. 예배 참석자들은 창조 질서의 보전, 교회 일치, 사회 정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결한 마음으로 회원 교단과 협력하는 새해를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도 임직원과 함께 신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연홍 총회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아의 설교를 통해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품을 한 소망은 분열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분단,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평화, 정책, 정착, 화해까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 총회장은 또 2023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평안의 가치를 힘써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출범 70년을 맞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 등 4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백석학원은 충남 천안 캠퍼스 백석골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예장 백석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자손 만대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신년사를 대신합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들이 새해를 맞아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선물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국연회 감독들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현장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연회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새해를 맞아 거리에 모였습니다. 연회 감독들이 코로나와 한파에 지친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 감독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혼은 구원받고 삶은 행복합니다는 내용의 전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닫혀져 있는 전도, 또 위축돼 있는 교회, 위축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감독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감리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정통 교단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현장 전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손난로를 내민 손을 외면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올 한 해 교회가 할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올해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하는 감독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좀 쑥스럽습니다. 네. 전도 감독이라는 말이 감독교회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감독들이 나가서 거리 전도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이 앞으로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확산되기를 원해서 감리교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중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손난로 6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새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모두가 누리길 기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만나교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교회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효재초등학교 학생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전기기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국성신그룹 회장 강국창 장로가 지난달 3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이번 성금 전달로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도 전달받았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성금 전달식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앞으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CBS 출산돌봄 특별 캠페인 방송에도 출연해 1억 원의 성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한 신앙 모임인 한울회 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책, 한울회 사건의 진실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명한 열두 제자 이야기가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 한울 모임의 구성원들이 41년 만에 밝힌 한울회 사건의 실체와 진실. 한울 모임에 참석했던 17명의 이야기로 한울의 사건이 날조되는 과정에서 체험한 국가폭력의 실체 등을 진솔하게 증언합니다. 한울의 사건으로 2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고 이번 집필에 참여한 박재순 CR사상연구소장은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국가폭력에 짓밟힌 한울의 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명했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쓴 픽션과 객관적 연구의 결과물인 논픽션으로 구성했습니다. 픽션 방식에서는 상상의 범위를 최대한 사실의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고 논픽션 방식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통해 상상력의 근거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2명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성 제자도 함께 소개해 흥미를 더해줍니다. 뉴욕 시티교회 담임 목사인 저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은혜로 타협을 거부해야 하는 핵심 영역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쉼, 만족할 줄 모르는 영적 갈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중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저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류철배 목사의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목회. 중학교 3학년 때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저자가 40여 년간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모았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저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 부흥하기까지의 생활 속에 응답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개척 교회의 위기와 칠모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은 강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2023년 새해 첫 번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분당 우리들교회가 큐티와 뮤지컬을 접목한 큐지컬 증인을 선보였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본부장 취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큐티로 잘 알려진 우리들교회가 큐티를 뮤지컬과 접목시킨 이른바 큐지컬 공연을 열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들교회는 성경 속 인물의 삶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제4회 큐지컬 증인을 공연했습니다. 네, 큐지컬 증인. 네, 이 큐지컬이란 의미가 큐티와 뮤지컬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들교회의 큐티,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하여서 바울의 삶을 큐지컬로, 뮤지컬로 담은 것을 큐지컬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증인은 사도 바울을 주제로 담았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평생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큐지컬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된 큐지컬 공연은 큐티와 뮤지컬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박남규 신임 본부장이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취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본부장은 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립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큰 중점은 다음 목회자들에게 역할이나 모델을 만들어서 계승해 주는 것. 이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내실도 다지고 멤버십도 강화하고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을 좀 이루어야겠다. 한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앞으로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등 대사회적 사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